여러분, 오늘은 영종도에 왔습니다. 영종도. 인천 신공항 한정거장 바로 전에 있는 운서동이라는 동인데요. 여기에 그 에이수스, 아로지 컨셉으로 만든 세계 최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규모의 PC방이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일단 여기는 메가스타 영종이라는 건물이고요. 안에 호텔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 음식점 되게 많은 그런 상가예요. 이 메가스타 영종의 가운데로 오시면 에스컬레이터가 보이시죠? 자, 따라오세요. 간단하게 사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150석에 일반 PC라고 불리는 것들 사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CPU 인텔 9600KF, 삼성 16기가, 그리고 그래픽카드로 지포스 RTX 2070 슈퍼가 일반석에 깔려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까이 보시면 모니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PC방 전체 모니터가 모두 에이수스, 아시죠? 에이수스 비싼 거, 에이수스 모니터로 전부 구비가 되어 있는데 한 종류로만 깔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방의 좌측면으로 쭉 오시면 프리미엄석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펙은 인텔 코어 i7-9700KF 25,000클럭을 지원하는 25,600클럭을 지원하는 팀그룹 델타 DDR4 16기가 25,600 CA16기 화이트 버전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의 로고스트릭스인데 혹시 화이트 버전 보셨나요 여러분? 화이트 버전은 없습니다. 여기 오로지 더 벙커 PC ROG 존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죠? 영재 컴퓨터에서 제작한 인피니티 미러 벙커 PC와 에이수스 로고를 가운데 각인했습니다. 자, 왼쪽부터 쭉 1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쭉 보시죠. 역시 헤드셋도 델타입니다. 델타 가격이 20만원 중반대입니다. 에이수스 델타는 델타 코어가 있고 델타가 있는데 델타 코어는 저렴이 버전이고 이거는 델타예요. 20만원 중반대. 이거 가정집에도 없는 분들 많은데 PC방에 전좌석이 다 델타로 되어 있습니다. 벙커 PC ROG 존에는 커플석도 있습니다. 커플석. PC의 스펙은 일반 PC랑 똑같아요. i5 9600K에 16기가에 지포스 RTX 2070 슈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총 7커플이 한 의자에 앉아서 여자친구랑 나랑 총 14개의 좌석이,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옥 같은 좌석도 있어요. 여기 커플들 사이에서 커플 지옥석이라고 앉아서 감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뽀뽀 하나 안 하나 지옥석이 될 수도 있고 감시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어가보겠습니다. 자, 이 끝으로 가시면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이제 성인 프리미엄석이에요. 커스텀 순행 PC가 7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엔드 PC가 6석이 설치되어 있어요. 스펙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CPU가 8코어 16스레드 인텔 코어 i9-9900KF, 그리고 메모리는 지스킬 32기가 28,800.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 뭐 여러분 요즘 개인 방송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PC방에 오셔가지고 방송하셔도 돼요. 게임 방송하셔도 아주 잘 됩니다. 여기는 아까 2080 슈퍼 있었죠? 현존 그래픽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제공하는 지포스 2080 Ti, 그것도 에이수스 제품으로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요. 커스텀 순행 7대. 초하이엔드 PC는 어떤 모니터를 쓰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에이수스 로그 스위프트 PG276Q. 이 모니터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에이수스는 매년 초하이엔드 끝판왕 모니터를
이렇게 시장에 출시합니다. 그 모니터 중에 18리터 나온 거 중에 끝판왕이에요. 왜? 4K. 그런데 144Hz. 근데 G-Sync. 거기에 HDR까지. 이런 스펙을 가진 모니터는 지구상에 이 제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엄청 이 비싼 400만원짜리. 저 또 테레비 한 대보다 더 비싸요. 요새 직구하면 막 75인치짜리 200만원, 150만원이면 사는데. 모니터 35인치짜리가 400만원. 로그 스위프트 PG35V2. 왜 비쌀까요? 이 제품은 울트라 와이드 QHD예요. 3440에 1440 해상도를 지원하는데, 아까 144였죠? 200Hz. 퀀텀닷 테크놀로지. 오리지널 퀀텀닷. 거기다 여기 진짜 어이없는 게 적혀있어요. 하이레지 오디오. 아까 제가 이 델타 헤드셋, 요게 왜 좋냐? 하이레지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음질이 끝장나는 거야. 근데 이 모니터에 장착되어 있는 스피커가 하이레지라는 거죠. 얘 왜 있는 거야, 이거. 이 스피커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모니터가 6석 400만원짜리 그리고 2018년 끝판왕 4K의 144 G-Sync HDR을 지원하는 현존 세상에 없는 모니터 7대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ASUS의 ITX 기반 PC를 저희가 커스텀 순행 모딩 해가지고 여기 앞에 튜닝을 한 거죠. 여기 원래 이제 베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베젤을 다 떼어내고 이 벙커랑 ASUS에 맞는 그런 아크릴 패널을 제작을 해서 마감까지 끝장나게 보세요. 이렇게 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떼면 돼요. 이 마감 보세요.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니라 꽂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화려한 커스텀 생 PC가 설치되어 있다. 한번 보여주시죠, 카메라로. 여기는 벙커 PC방인데 ROG 존이에요. 벙커 PC방 ROG 존. 그래서 ROG 존이 따로 있습니다. 로그 게이밍 기어 익스피리언스 존. 익스피리언스, 경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직 이제 완전하게 설치는 안 끝났는데 ASUS에서 나오는 하이엔드 게이밍 기어들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존을 이제 구비해 놨습니다. 이런 PC방 없어요. 들어오시죠. 보시면 이렇게 게임하다가 피곤하면 쉴 수도 있는 안마 의자도 두 대나 설치했으니까 안마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 벽. 에이스무스. 이 영종도에서 한정거장이에요. 더벙커 PC방 ROG존. 운서역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지방에서 해외 나가시려고 인천공항 오시는 분들 비행시간 안 맞으시면 거기가 이제 호텔방 잡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원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하루짜리 방 빌려가지고 돈 내고 막 거기서 잠깐 주무시고 새벽에 막 피곤하게 깨가지고 막 공항 가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ROG존은 그 여행객들을 오셔서 잠깐 여기서 게임하다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짐을 맡길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열 칸에 가방을 맡길 수 있는 이 번호랑 가방을 넣고 이렇게 가방을 넣고 잠그고 번호키를 눌러서 개인 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도 구비가 되었고요. 여기 아래 공간 보시면 이 큰 캐리어 있잖아요. 사실 이 PC방에 캐리어 갖고 와가지고 어디다 맡길 데 없는 건 사실인데 여기는 이제 캐리어를 쌓아놓을 수 있는 적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짐을 맡아주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다 차 있으면 카운터 가셔서 짐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나가실 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해외에 나가실 분들이 시간 비행시간이 안 맞는다 그럼 여기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벙커 PC방에 오셔서 게임도 즐기시고 뭐 그 ASUS의 하이엔드 진짜 접하기 힘든 되게 비싼 고가의 게이밍 장비들 게임도 즐기고 그런 다음에 여행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벙커 PC방 ROG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부터 저기까지 다 PC방입니다. 고요하던 한 식당에 느닷없이 멧돼지가 출현하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2초
Taking shape.